안녕하세요. 오지원 프로입니다. 제가 오늘은 3번 우드 쉽게 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일단 저는 스윙아크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어떤 연습 방법으로 하면 스윙아크가 커지는지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아마추어 분들이 3번 우드 치시는 방법에 대해서 되게 많이 궁금해 하시고 또 어려워 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스윙아크를 크게 하는 연습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두 다리를 모으시고 최대한 몸통으로 턴을 하시면서 연습 스윙을 하시는 건데요. 이 느낌을 가지시고 일단 어드레스 들어가셔서 최대한 그 느낌으로 스윙을 하시다 보면 스윙 아크가 커지시는 걸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스윙 아크가 커지다 보면 거리도 많이 나시고 볼 치시기도 훨씬 편하실 거예요. 참 쉽죠?